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오늘은 성매매로 단속이 될 가능성과 성매매 단속 수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성매매 업종의 변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유흥업소 등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를 필두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최근 10년 동안은 SNS, 데이트 앱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성매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성매매 업종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26건 중에 채팅앱이 712건, 오피스텔이 약 600여 건, 변종마사지 578건, 유흥주점이 262건 등으로 채팅앱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소규모 업소에서 하거나 성매매 여성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 수는 많지가 않고 막상 성매매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하신 분이 제게 문의를 주실 때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성매매를 했는데 성매매 단속에 걸려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미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된 성매매 업소의 숫자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직업 여성들은 약 27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 중 절반은 평생 동안 한 번의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성매매 단속에 걸린 숫자가 3,526건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성매매 업소나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단속률이 1% 미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매매 단속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운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 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함정 수사인데요. 수사관이 성구매자로 위장을 해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바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성매매 업소 정보라든지 대포폰에 있는 메시지, 통화 내역 등 이런 함정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주들은 조금만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삭제를 하거나 폐기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매일매일 정산을 하고 그날 성매매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바로바로 폐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함정 수사를 통해 성매매 업소의 장부나 직업 여성의 휴대폰 내역 등을 확보한 수사관들은 이제 그 장부나 휴대폰 내역에 나와 있는 번호를 통해 성매매 이용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매매 대금 지불을 현금으로 했고 현장에서 바로 줬으니까 돈도 안 줬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여성의 휴대폰 내역이나 업소의 장부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든지 간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했든지 간에 혐의 입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성매매 단속 숫자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막상 성매매 단속이 돼서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명 중에 50명 정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는 5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태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대응하셨다가 평생 성범죄자 낙인을 남기는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